휴지 워크숍 얘기 좀 해달래요. 아, 휴지 워크숍 다녀왔죠. 워크숍 진짜 재밌었는데. 크, 공개된 게 아무도 없나? 아, 근데 매니저들하고 우리 너무 재밌었어. 아, 근데 궁금한데. 예. 네. 그 약간 진짜 예능 같이 재밌어요? 그 왜 휴지 나온 예능은 그냥 아무것도 재밌잖아요, 그냥. 진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내가 느끼기에 좀 그런 느낌이야. 와, 그래 진짜 재밌어. 아, 그러니까 다들 너무 웃기.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름 재밌게 해보려고 윷놀이도 가져갔고, 부루마블도 가져갔고, 노래방 기기도 거기 해놓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노래방 기기로 점수 내기가 제일 재밌었어. 매니저들 해가지고, 그리고 다 같이 볼링 치고, 그 근처에 볼링장이 있어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매니저들이랑 다 같이 갔어. 우리 팀, 슈퍼주니어 팀. 그래서 이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같이. 네. 다 같이 간 거죠. 좋다. 그래서 10명, 15명, 20명 정도? 그리고 예성이 형은 원래 스케줄이 있어서 못 왔고, 시원이가 독감이 걸려가지고 그때 못 왔고, 희철이 형도 스케줄 때문에 못 왔는데, 끝나고 자기 술자리 하다가 갑자기 누가 전했지? 규현이가 전했나? 누가 전했더니 대리를 타고 왔어. 우와! 거기를. 대박이지? 아, 그러니까 희철이 형은 차가 없는데, 그 친구가 차가 있었는데, 집에 가다가, 야, 그래도 멤버들 있는데 한번 가야지. 해가지고 그 상태로 바로 왔어. 와, 멋있다. 그래서 놀다가 대리 아저씨 거기 또 부르면 힘드니까 대리분 옆방 저쪽에 좀 쉬고 계시라고 해서 조금 더 금액도 지불하고 규현이가 전화해서 맞아. 아, 이거 다 얘기했나 보네 벌써. 특이 형이야. 역시. 아, 이특이 다 얘기해 진짜. 다 이특. 이특 라이브를 꺼버려야 돼. 왜냐면 형이 라이브 자주 나와. 엄청 자주 해. 아, 이러면 또 이제 뮤비 스포 다 할 거. 근데 이특이 형은 잘 몰라. 거기 얘기하라고 해봤자 잘 몰라. 아니, 아까 특이 형이 나한테 연락 오더니, 야, 우리 전기차 타고 부산까지 가는 거 한번 그 찍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싫은데? 이랬더니, 혼자 갔다 올게. 우리 개십티들이라서 전혀 그런 거 뭐. 특이 형 T일걸? 어? 특이 형 T 아닌가? F일까? 이특 MBTI 처음 나오지. 이특 MBTI ENTJ.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특 씨가 ENTJ, 예성 씨가 ENFJ, 은혁 씨가요 INTJ, 동해 씨가요 ENFJ, 시연 씨가요 ENTJ, 려욱 씨가요 ESFJ, 규현이가요 ESFJ. 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신동 ISTJ, 김희철 ENFJ. 근데 다 J야. 그러네? 아, J. 계획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 슈퍼주니어 저희를 가면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계획된 시간 안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맞아. 늦게 끝나면 엄청 맞아, 늦게 끝나는 거. 그 계획에 이거 써져 있으면 써져 있는 것만 해야 돼. 뭐야, 오늘 그런 얘기 없었잖아. 이걸로 다 그걸로 화나는 것 같아. 맞아. 항상 뭐 가면, 자, 오늘, 그래서 매니저가 전날에 오늘 몇 시부터 가면 뭐부터 뭐 할 거고 쫙 써놨어. 네. 그러다 이제 중간에 갑자기 매니저가, 혹시 이거 뭐 하나, 무슨 소리야? 뭐 하나? 지금 무슨 소리야? 그거 안 하기로 했지. 아이씨, 뭘 안 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스트레스가 크라이랑 디애니하고 남은 인원들끼리 하는 거라면서. 그렇지. 그게 맞긴 맞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맞아. 아, 그렇지. 정확하게 KRY, DNE, 김희철, LSS거든. 아, 근데 애매해. 근데 우리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 왜냐면 시원이가 영화 찍고 그 찍냐고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김희철로 하냐, 뭐 려욱이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근데 이게 LSS는 그래도 시원이가 있어야 된다. 근데 시원이도 또 하고 싶어 했고.